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삶에 적용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인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선택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봤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된 자들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하고 또 악한 세상에서는 부지런히 선으로 악을 이기는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선택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국가 권력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권세를 거스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국가에 소속된 국민으로서 조세를 바치는 것 또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집행하려고 하고 불법을 합법화시키려고 시도한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의 악행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고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고 불법을 불법이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성도는 국가의 권력과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바르게 집행하고 불법이나 부정, 거짓을 일삼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주입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웃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하나의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5번 등장하는데 이 사랑은 다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신적 사랑, 즉 하나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적이지도 않고 또 이기적이지도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율법을 완수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종말의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사는 자들과 그때를 준비하지 않고 사는 자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며 가까이 왔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로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죠. 국가 권력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권력에 복종하며 그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이웃들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각함으로 늘 깨어있는 자들로 빛 가운데 속한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세상에서 부처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해 늘 깨어 있으므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살게 하신 그분의 은혜와 섭리와 사랑을 오늘도 만방에 증가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그 권력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땅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부쳐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계산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그들을 품어주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늘 인식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을 지키시고 행동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들로서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준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삶의 유일한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